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연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에 좋은 좀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책 시작하는 도입에서 그걸 좀 옮겨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이제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상의 상관성, 상호 의존성, 서로 의지해서만 있을 뿐, 그러니까 인과연이 화합해서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뿐이지. 실제 실체적인 무언가는 따로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로 따진다면 얘 자체는 그냥 자성이 없죠. 자기 성품이 없습니다. 초기 불교 표현대로 하면 이제 무아라고 해서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럴 뿐이지. 얘는 얘 스스로 나는 길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는 짧아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는 뭐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말하지도 않죠. 얘는 스스로 나는 죽비라거나, 뭐, 대나무라거나, 뭐, 불교용품이라거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인데, 이게 이제 길다, 짧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분별한 것이죠. 얘에 대해서. 얘는 그냥 이럴 뿐인데, 내가 길다, 짧다, 뭐, 불교용품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름지어서 내가 해석하고 분별했을 뿐이지, 얘 자체는 고정된 어떤 성품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제 고정된 어떤 실체? 실체라는 게 없이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 저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짧다, 길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짧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긴 것이 있다. 짧은 것도 없으면 이제 긴 것도 없어지는 거죠. 상의 의존하지 않으면 얘는 길다라고 할 수도 없고 짧다라고도 할수 없다. 짧은 것이 있으므로 이제 긴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얘는 짧게 우리에게 분별될 수 있을 뿐이지 얘는 이제 고정된 실체적인 자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보면 내가 있으므로 나 아닌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나 아닌 모든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으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이 있고, 이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연기법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죠. 나는 조금 전에 먹었던, 이제 저녁 식사, 공양하셨던, 그때 먹었던 밥과 반찬, 또 오늘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물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는, 이 물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물을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 또이 물을 뭐 정수기 판매 사원, 정수기를 만든 회사, 또이 물이 여기까지 오기에 뭐 크고 작은 연기되어진 모든 것들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오늘 먹었던 음식 하나에 담겨있는 연기되어진 모든 것들을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이겠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 김치 하나를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 김치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김치 안에 들어가 있는 무수히 많은 뭐 양념, 조미료,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죠. 그리고 그것이 뭐 도매상, 소매상, 또 땅에서 기르면서 땅의 기운을 받고, 햇살, 또 바람과 흙과 물과,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세히 따져본다면, 그 얘기를 장황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따져본다면, 시간적으로 일체 모든 것들, 공간적으로 일체 모든 것들, 시공간적으로 일체 모든 삼라만상 전부가 크고 작게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밥한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옷 하나 입고 있는 것조차 이 옷을 내가 입고 있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로 일체의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옷 하나를 걸칠 수 있다는 거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는 너무나도 지극히 심플하고 이제 단순한 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진리를, 그 가장 위대한 이 참 진리를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참 그 놀라운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짧은 것이 있으므로 긴 것이 있다. 이거는 짧은 것이 생겨났을 때 긴 것도 생겨난다. 짧은 것이 멸하면 긴 것도 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두 개가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볏짚 두 개가 이렇게 의지해서 서 있을 때, 요거 하나가 없으면 얘도 같이 무너지죠. 이렇게 두 개가 의지해야지만 서로 의존해서만 얘네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게 없어지면 이 긴 거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얘는 얘 옆에 있을 때만 길다라는 지위를 부여받죠. 의미를 부여받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다시 해서 보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것이 없으면 짧은 것도 없어요. 잘난 게 없으면 못난 것도 없고요. 내가 있어야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은 너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나는 나는 모든 것에 의지해서만 나일 수 있어요. 내 몸뚱아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먹은 거, 지금까지 내가 먹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 어떤 4대,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지금 내 몸을 이렇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밥 한 끼에도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은 모든 것들, 또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도움을 주어야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만 나일 수 있습니다. 나 아닌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의존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죠. 나라는 내가 잘나서, 나는 내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라는 것은 아주 아주 오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죠. 이처럼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존해 있습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오온이 전부 다 그래요. 그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뭐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혼자 성립할 수가 없죠. 부모님에게 배웠던 것, 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 또 이 사회에서 배웠던 것, 뭐 TV나 뭐 언론이나 뭐 하다못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것이 내 정신세계를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상, 철학들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에 의지해서만 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있고 나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나 아닌 것도 없고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나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 아닌 모든 것들, 그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 물질적, 정신적인, 시간적, 공간적인 일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나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없으면 저게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둘은 둘이 아니란 소리죠. 둘이 아니라는 소리요. 이것과 저것은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둘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곧 불이법을 얘기하고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거나 저렇다라고 할 수 없는 관계여서 중도라는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걸 이제 이건 의존적으로만 길거나 짧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는 서로 의존적으로만 길다 짧다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건 길어라고 집착을 한다면, 치우친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치우친 견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나 아닌 모든 것들에 의지해서만 나을 수 있다면 나는 나 아닌 것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고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즉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하나. 나는 곧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연기법으로 보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몸은 나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몸이 저 지구 바깥에 혼자 몸뚱이 하나 달랑 던져놓으면 바로 죽죠. 숨도 쉬지 못하고 공기도 없을 것이고 진공상태에 딱 갖다 놓으면 뭐 바로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바로 죽을 겁니다. 태양이 없어도 얼마 있다 죽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나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만 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있으므로 나 아닌 것이 있고 나 아닌 모든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불이법, 불이법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말은 곧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일 뿐이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은 둘이 아닌 관계, 연기적인 관계. 그것은 곧 하나임의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이법의 관계이고 중도의 관계다. 그 말은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존해서만 나일 수 있으니까 나는 나라고 고집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 즉 무아, 연기된 모든 것들은 무아라고 해요.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없다. 나 아닌 모든 것들에 의존해서만 나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나 아닌 것들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인간, 자연이 오염되면 인간도 똑같이 오염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면 나 또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남들의 돈을 뺏으면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누어 놓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잘 되고 나는 돈을 더 잘 벌고 나는 건강하고 이러길 바랬어요. 나 아닌 타인들은 가난해지든 성공을 못하든 저 사람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나 아닌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나 아닌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이 연기적인 견해는 곧 연기법이 곧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자비와 연기, 연기를 깨닫는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부르거든요. 밝을 명자를 써서 명이라 그래요. 근데 지혜는 곧 자비라 그러죠. 불교에서 지혜가 생겨나면, 연기법의 지혜가 생겨나면 저절로 자비심이 갖추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구나, 그 말은 둘이 하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다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나와 타인들 전체는 한 몸이다. 그것을 동체 대비심이라고 부릅니다. 동체, 같을 동자 몸체자, 동체 대비심.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사랑은 보통 내가 누군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는 사랑과 다른 점이 뭐냐면 특정한 사람은 사랑하고 특정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예를 들면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은 적이니까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응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집트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신께서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고 짐승을 죽인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즉 특정한 이들은 사랑하고
그 범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둘로 나누는 이법이죠. 사실 이제 서양의, 이게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하나요? 그 생태? 자연 생태? 뭐 이런 걸 좀 전공을 했는데, 서양에서 이제, 생태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서양의 사고방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 지구 살림,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 어떤 정신적인, 사상적인 토대가 된 것이 두 개라고 봅니다. 예, 생태학에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현대, 뭐랄까요, 그, 인간과 자연이 둘이다라고 놓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이렇게 희생되어도 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뭐 이런다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과 인간, 이제 자연, 자연론적인 이런 세계관과 또 하나는 이제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 놓고, 또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 놓고, 인간은 신에게, 또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놓고, 자연은 인간에게 복종해도 되는,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태학에서 하는 얘기가, 생태학의 발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다가, 아,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구나에 점점 접근하고 있는 생태학의 발전을 이루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명 있는 동물까지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봐야 돼. 해서 이제 어느 순간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은 이제 우리가 아껴야 돼 하고 동물까지는 이제 생명의 범주로 넣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자연 만물까지 생명의 범주로 넣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생태학의 발전된 방향을 보면 그 최정점에, 지금 어떤 생태학이 발전되어 온 최고점에 어떤 생태학이 있느냐 하면 상의 상관적인 세계관. 이게 이제 틱나탄 스님, 달라라마 스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불교가 이제 서양에 막 퍼지게 되면서, 서양에서 있는 모든 학문들이 전부 다 이 연기법적인 세계관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불교 연기법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생태학도 이 상의 상관적인 세계관, 불교의 연기법적인 세계관. 그래서 연기법에서 말하는 그 불살생의 정신은 인간만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과 둘이 아니다. 자연이 있으므로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동체 대비심의 정신으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연기법적인 상의 상관적인 서로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무수히 많은 학문의 연기법이 전부 다 이제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여러분들은 언뜻 들으시면 스님이니까 너무 불교 편 들어서 불교 쪽으로 논리비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모든 학문이 연기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리학의 흐름이 지금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기존 1, 2, 3세대 심리학은 우리에게 어떤 뭐 공황장애니 불안장애니 뭐 각종 문제, 우울증이니 각종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라고 정해놓고 그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 심리학의 발달이었어요. 그 심리학은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좋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도구들, 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오는 과정이 심리학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대 심리학으로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심리학자들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지금 현대 심리학의 흐름은 뭐냐면, 이 연기법적인 심리학, 그리고 마인드풀니스, 불교에서 말하는 윗바사나, 지관,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있는 그대로 존재함,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라고 진단한 다음에 그걸 없애려고 애쓰는 심리학이었다면, 지금 심리학은요, 그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줘요. 이게 바로 중도와 자비의 정신이에요. 내가 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없애버려야 될 내 안에 있는 나쁜 놈, 나쁜 것, 그래서 그것은 제거해야 될 나쁜 것이라고 보면
나의 일부가 나쁜 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나의 일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100년 넘게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 완쾌는 안 되더라. 일부 호전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주고 지켜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해준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닌 부분, 나에게 단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전 심리학은 단점을 찾아내서 이걸 없애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의 심리학은 단점은 내버려 둬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걸 오히려 사랑해주고 나에게 장점들, 나에게 좋은 점들을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부각시키는.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어떤 심리학의 일환으로 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긍정 심리학 같은 겁니다. 뭐 근자의 그 뭐 우리 군에서도 긍정 심리학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하고 뭐 서로 감사 운동, 나의 장점 찾기 뭐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하고 이랬던 것들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심리학의 완전 뭐 지금 트렌드 완전 뭐 획기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음 관찰. 이게 불교 윗바사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군에서 장병들이 하도 이렇게 막 자살도 많이 하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병들을 케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군종장교라고 해서 군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이 군종장교분들 중에 이제 심리학 또는 뭐 심리치유 이쪽 분야에 석사 이상, 석사 박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모아서 지금 최신의 심리학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사회를 선도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최고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 군종 목사 신부 스님들이 모여서 최고의 심리학 권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그것도 시대를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니까 옛날에 써먹던 그런 방식의 심리학은 말고 지금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고 적절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님은 한 분이었고, 제가 알기로 신부님도 한 분이었고, 주로 이제 석박사 있는 분들 목사님이셔서 목사님들 8분이, 그래서 총 10분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1년 가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4박 5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윗바사나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말하면 윗바사나 프로그램. 그냥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포도 하나를 손에 쥐고 이걸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2시간, 3시간짜리 프로그램. 건포도 하나 가지고 이걸 손으로 감촉하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냄새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판단,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이거 하나를 입에 넣고 음미하고 느끼고 씹고 하는데 오랜 시간 하나를 느끼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이것과 이 순간과 접촉하는 연습, 현존하는 연습, 이 건포도 하나와 내가 온전히 깨어있는 연습, 마음 챙김, 이런 프로그램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입을 했던 거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뭐 일부 종교인 분들한테 좀 욕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이 불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느냐. 근데 그분들은 이제 워낙 석박사를 따신 분들이니까 이건 불교 프로그램이 아니다. 지금 심리학의 흐름이 이런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심리학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에 보면 그 태권도 하는 나태주, 예, 그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보면 태권도와 케이팝을 이렇게 접목을 콜라보를 해서 세계적인 어떤 세계 공연을 막 수백 회 다녔다라더라고요. 이런 어떤 융합, 옛날엔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엔 전문가는 뭐냐면 태권도면 태권도만 파고 과학도 화학이면 화학만 파고 물리면 물리만 파고 뭐든지 한 분야만 잘하는 게 박사고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학제 간 융합하지 않으면
융합하자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융합이며 통섭이라는 말들이 이게 연기법의 새로운 대체 용어들이에요. 연기법 하면 너무 불교적이다 보니까 융합, 서로가 그냥 막 이 분야 저 분야가 서로 이제 막 융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국악이 뭐 케이팝과 융합을 한다든지 콜라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융합을 하면서 막 그냥 서로 섞이면서 놀라운 어떤 그 제3의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 몸에 치유를 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의사의 범주와 한의사의 범주는 명확하게 나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선진 의학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적극 이제 들여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 선진 의학은 그런 이제 범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형 병원 안에 의학 의사들이 있고요, 한의사들이 있고요, 심지어 그 대체 의학 전문가들이 있고요, 뭐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심리 치유, 뭐 심리 이런 교수들, 또는 명상하는 어떤 지도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병 치유를 하는 겁니다. 왜? 병의 원인은 근원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서 오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라도 똑같이 약을 처방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더라는 거죠.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양의 학자들이 쓴 유명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불교 공부했나 봐 딱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완전 불교적인 이야기. 대체의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체의학을 통해서든 일반 현대의학을 통해서든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은 똑같은 병을 처방을 해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약이 획일적으로 그 사람 병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봤더니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르더라. 근데 어떤 마음 자세냐 봤더니, 지금 내 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것, 이게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 나에게 왜 병이 왔어, 부처님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병과 함께 존재해주는 것, 병을 없애려고 애쓰거나 좋은 거는 더 가져오려고, 건강을 가지려고 애쓰는 취사간택이 아닌, 이 분별심이 아닌, 색수상행 식에서 그 식이 아닌 무분별지, 반야지혜,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조금 더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융합, 통섭, 통합, 막 연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병 치유도 더 빨리 일어나고 통합적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모든 이제 학문들이요,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회장,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과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여간 그런 모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아는 그분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가서 이 대기업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정말 내가 불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대기업 회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의 시대는 시대 트렌드를 조금만 여차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완전히 도태되는 시계가 돼버렸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 트렌드를 읽는 것이 이 돈벌이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 마인드 중에 어떤 트렌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뭐를 하느냐, 이게 이제 화두였다는 거죠. 근데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밑에 하청업체들을 더 힘들게 한 거죠. 하청업체들은 더 싸게 해. 니네는 좀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우리가 더 대기업이 돼야 돼. 이런 어떤 마인드로 하청업체를 좀 힘들게 했거나, 막 갑질을 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든 단가를 싸게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싸게 하고 안 좋은 재료를 쓰고 이러면 소비자들이 다 안 좋은 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이게 안 좋다라는 걸 소비자들이 먼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을 볼모로 내가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제 될 수 없는 시대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하청업체를 죽여야만 대기업이 살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회사는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살아야만 대기업도 살 수 있고 대기업이 살 때 하청업체도 살 수 있다. 너와 나는 완전히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발전하고 개발하고 더 연구하고 해서 더 크게 발전했을 때 대기업도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떤 그 기업들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들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청업체를 적극적으로 살려주는 대기업들. 그래서 이제 상호 윈윈하는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거든요. 이처럼 그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서로 연결성, 상의 상관성. 아, 세상이 나와 우리 회사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이제 속일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그 연결성에서는 모든 게 투명하게 오픈되고 드러나는 시대다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전히 연결되는 시대, 완전 연기법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시기에 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인터넷의 발달, 이 스마트폰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을 보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놀랍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양자 물리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화엄경, 법화경 같은 아함경 같은 이런 부처님 선어록에 등장하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법한 이런 얘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물질세계 이거 다 허상이라는 게 왕자물리학에서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세계조차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시크릿이니 무슨 뭐 시크릿 종류의 다양한 어떤 그 영적인 서적 내지는 이게 이제 이 영성 서적과 종교 서적과 자기개발서와 그 이런 과학 영성 과학 이 분야가요 이제는 어디부터가 과학서적인지 어디부터가 영성서적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완전히 서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상직 상입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양에서 보면요. 그 이 양자 물리학 학자들이 수행자가 되고 구도자가 되고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이 서양에 있는 수행자들이 막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저 수행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양력을 보면 양자 물리학자였거나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 양자 물리학자들이 전향해서 야 내가 지금 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겠구나 해서 어떤 영성 서적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의 그 뭐 트랜서핑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그 저자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마음 공부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공부를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이 마음 공부, 불교 공부, 연기법의 공부, 연기가 곧 자비이고 연기 자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 그것이 곧 불이법의 확인이고 중도의 자각이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화해서 공부하게 될 이 불교 교리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불교 교리 그 불교 교리가요 놀랍도록 지금 시대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마음 공부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 과학을 공부하면 또 심리학을 공부하면 또 의사가 되면 한의사가 되면 경영자가 되면 정치인이 되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 분야를 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 고스란히 중도의 가르침을 녹아내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중도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지만 사실은 서로 동서 간의 갈등이니 다양한 갈등들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노자에서도 노자의 가르침의 바탕에서 이렇게 정치를 했었던 것처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한 직업을 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갔다가 정년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노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래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 그래서 한평생 직업이 2개, 3개, 4개, 5개까지 전혀 다른 직업들을 오고 가면서 인생을 보내는 시대로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80대 중반에 할머니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세련된 카페에서 그 이 바리스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대형 어떤 명상 센터 앞에서 우리 여기 저 사무장님 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노보살님이 은퇴를 했어도 벌써 은퇴했어야 될 법한 분들이 아주 젊게 그야말로 한국에서 온 우리 스님들을 막 맞아주고 안내하고 접수받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하다못해 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그 알바를 한 70, 80 되신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 마음 공부를 하면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하고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뭐 놀랍게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걸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 수 있다. 삶을 놀이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에 대한 심각성이 내려놓아져요. 삶이 하나의 놀이처럼, 불교에서 유희삼매라고 하듯이 삶을 유희로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즐거운 게 있어야 즐기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난번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어느 날까지는 뭐 즐거운 게 있어야 즐기지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 너무 심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제비꽃 한 송이를 만난 경험, 그 이후로 그냥 눈만 뜨면 제가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 하나하나가 나무 한 그루, 불 한 포기, 꽃 한 송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조각, 이 파란 하늘. 조금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여기 앞에 이 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가 떨어지는 지금 시간이 딱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강이 오기 직전이. 해가 이렇게 산으로 내려가고 있고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앞에 나뭇가지들이 오후의 바람을 받아서 흔들리면서 이 낙조의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흔들리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아주 그 영상미 뛰어난 그 영화 한 편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풍경을 담아내던 그런 그 영화를 한 편 찍을 법한 그런 놀라운 지고의 고요함?
평화, 놀라운 행복감, 지족감, 만족감, 이렇게 이 풀한포기와 이 흩날리는 낙엽과 떨어지는 햇살과 이렇게 내가 하나가 되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별해서 바라보면 내가 저 태양을 바라보니까 아 좋다 하고 탁 지나가지만 그렇게 아 좋다 하고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삶은 지금 이대로 놀라운 경이로움을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 자락이 불어와서 내 뺨을 스쳐가면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내면을 노크하는 거예요. 햇살 한 자락이, 가을의 낙엽들이, 단풍들이, 봄에 피는 꽃들이, 이 초록으로 우거진 이 하늘이.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그 분은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자연을 아주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을 예찬하면서 살았던 이런 그런 시인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고 또 저녁 때 뉘엿뉘엿 지는 햇살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지만 그 이전에 저는 25년을 살아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매년 목격하고 살았어요. 매년 자연을 바라봤고 매년 단풍 시즌을 보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만나는 봄을 만나게 됐고요. 난생 처음 만나는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이 감동, 작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감동이 뭐랄까 아주 그야말로 몇 배가 되는 듯한. 근데 이제 그것은 그냥 자연에 대한 그냥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감동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와 조우하는 어떤 근원과 마주하는 하나됨의 동체대비심의 감동인 겁니다. 아, 이 떨어지는 낙조가 나와 둘이 아니구나 하는 이 해석으로 분별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해서 그걸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우리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분별해서 내가 있고 너가 있지,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크고 저건 작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런 분별의 세계, 분별의 세계로만 바라보고 사니까 나라는 것을, 나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는 이 거짓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야 돼 하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사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마주할 수 없고 이 자연 만물이 나에게 계속해서 법문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걸 무정설법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법문과도 같은 이 법문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나는 그 법문을 들을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 자식도 성공시켜야 되고 남들과 한번 싸우고 나면 그것도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온갖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취사간택해야 될 게 많아서 내 인생에 만들어내야 될 것도 많고 없애야 될 것도 많고 추구해야 될 것도 많고 이 분별 취사간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분별하기 이전 아무 일 없던 이 진실의 이 법신 부처님을 진정한 어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성 부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구나.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구나.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구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구나. 즉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만 나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고 싶다면 사실은 나는 나의 뿌리는 나 아닌 것들입니다. 여기 내가 찾아봐야 나라는 건 없어요. 내가 먹었던 물, 내가 먹은 밥, 물질적으로도 대지에 있는 외사대라고 해서 지수화풍 사대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은 내사대라고 하고 바깥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건 외사대라고 하는데 둘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외사대인 지수화풍의 많은 것들을 내가 먹고 취하고 그래서 내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염시키면 내가 오염된다는 거거든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창하게 얘기해서 아 인간이 환경을 살려야 인간도 사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나와 내 주변의 환경과의 인과를 생각해 본다면 연기법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자연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산다면 나는 나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을 그대로 내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 상의 상관성은 인과응보의 법칙, 업보의 법칙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 사실 이 세상은요, 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나는 이 사람한테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은 나 두 번 다시 안 만날 사람이라 정말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생에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갚지 못할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 안 도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분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도와줘도 좀 이름도 나고 나중에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을 돕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진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불이법이란 말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누군가를 살렸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그게 꼭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우주법계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 대학교 때 한겨울에 미국에 갔을 때 그래서 혼자 막 저는 그때 좀 약간 모험가적인 기질이 있었던지 또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지만 맹목적인 불교에 대한 신심이 있었어요. 아주 맹목적인 좀 당돌한 신심 같은 게 있었고 그건 어찌 보면 좋게 말하면 신심이고 안 좋게 말하면 진짜 불교를 제 식대로 믿었죠. 제 식대로. 부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이런 어떤 당당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거의 없이 어찌어찌 하다가 미국 땅에 한겨울에 뚝 떨어지게 됐는데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잠잘 곳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마땅치가 않았었거든요. 늘 가장 싼 음식 맥도날드 치즈버거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내내 그게 제일 싸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그때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정말 저는 이제 제 마음 안에서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온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닌데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도와준다. 어디서도 부처님은 만난다.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만난다. 왠지 모를 그 개똥신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모험을 즐겼어요. 그냥 아무 차나 타고 아무 곳이나 지도에 없는 곳도 막 다녀보고 아무 모르는 사람들과 막 그냥 하룻밤 재워달라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신기한 은인들을 만나고 또 인연들을 만나고 또 하다못해 너무 돈이 없어서 막 힘들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뭐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나 미국에서 제 대학생인데 알고 보니까
그러게 진짜죠. 저랑 그렇게 친하진 않은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선배였어요. 동아리 선배였는데 좀 내가 잘 안 나가던 동아리, 그러니까 친하지 않던 선배였는데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분이 저를 또 이렇게 며칠 매겨 살려줬고, 또 보스턴에 있을 때는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보스턴에 보니까 한국인 스님들이 하는 절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스님이 하는 절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며칠 좀 재워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왔던 청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되게 신심 있는 불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줬더니, 와, 그 청년의 형들이 얼마나 막 좋아하고 막 재밌어하고 막 신기하면서 저를 막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며칠 동안 끌고 다니면서 막 보스턴 전역을 구경시켜주고, 심지어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떠난다 그랬더니 떠나기 전날 이제 맛있는 거를 그 중에 한 명 선배가 사줬는데, 어디 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 유명하던 그 뭐죠? 보스턴에서 제일 되게 유명하대요. 그 랍스터. 여기 태어나 처음 먹어봤는데. 뭐 가재 같은 거를 그 별로 이렇게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봐서 우리나라 가재가 생겼는데 먹을 게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사줘서 먹었는데, 나중에 형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딴에는 이제 크게 인심 쓴다고 이렇게 본인도 내 인생에 처음 한번 가보지 하면서 이제 사줬고 그랬었어요. 그런 어떤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히말라야 가서도 또 인도에 가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정말 자기 일처럼 하루 종일 그 더운 무더위 속에서 저를 옆에 끌고 다니면서 비를 펑펑 맞으면서 저한테 길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 그 진짜 한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고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저를 한 몇 시간을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 주고는 저를 차에다가 태우고 그 주차 저 기사분한테 저분을 어디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라 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그 제가 차 타다가 이게 약간 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 이렇게 뭔 트럭 같은 이상한 차예요. 뭐 족보도 없는 뭐 특이한 차인데 여길 이걸 타면 내가 팔려가나 싶을 정도로 이상했던 차인데, 그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다가 약간 넘어져서 여기 막 피가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피가 난 거를 그 정말 그 부처님의 화신 같은 그 인도인 그 친구가요. 탁 주머니에서 뭐를 하나 탁 꺼내, 옷가지 같은 거에 손수건 같은 거 꺼내더니 여기를 탁 묶어주고는 격려를 해주고는 그 휙 돌아서 그 비를 펄펑 맞으면서 몇 시간을 도와주고 휙 돌아서 그냥 떠나가는데, 제가 하염없이 그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거기 그곳은 그러니까 일반 여행지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낯선 외국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이제 그런 부처님 성지를 나중에 알았죠. 부처님 성지는 관광 상품을 쫓아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혼자서 배낭여행으로는 부처님 성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 시대, 그 당시는. 그렇게 갈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런 사람을 만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게 개똥신심인지 알았는데, 정말 뭐랄까 그런 연결성, 상의 상관성.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만나고 연결된 무수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투영될 뿐이에요.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내 바깥에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법을 이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똑같이 예를 들어 100명이 듣는다. 똑같이 100명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만을 수확해 갑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양분을 취해 가세요. 이 법화경의 비유에 의하면
하늘에서는 법비가 무수하게 쏟아져도 자기 그릇이 안 되면 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가 소화시킬 만큼의 물만 흡수하고요. 큰 소나무는 큰 소나무가 소화시킬 만큼의 큰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저마다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밖에 받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차차 또 올려드릴 예정인데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얘기를 했었어? 이제 깜짝 놀랄, 한 1년 지나고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신의 안목이 확 밝아지고 나면 그분이 나중에 가서 스님 옛날 강의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스님이 옛날엔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도 늘 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왜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죠? 요즘에 와서 그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있어서 그곳에 내가 와서 사는 거면 좋은 곳에 가면 전부 다 좋은 걸 느끼죠. 비싼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똑같이 맛있음을 느껴야 되겠죠. 좋은 강의를 들으면, 비싼 강의를 들으면 똑같이 그 비싼 강의만큼, 강의료만큼의 혜택을 받아가겠죠. 근데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정해진 고정된 실체라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만을 받아가요. 마음에 있는 그릇 크기만큼만 받아갑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신 부처님을 친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분별망상의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법을 받아들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나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이 완전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편만에 있어요. 법은 100%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준비가 되면 그 법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부처가 되느냐? 언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다만 내 스스로 부처를 보지 않고자 바둥바둑 생각과 분별 망상을 가지고 그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드러나서 나에게 계속 녹화하고 있는 이렇게 계속 녹화하고 있고 불어오는 바람으로써 떨어지는 낙조로써 시끄러운 뉴스 소리로써 스님의 염불 소리로써 자식들의 쟁쟁거리는 말로써 모든 것으로써 뜰 앞에 잣나무로써 마삼근으로써 정전백수자로써 완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걸 마주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정말 제가 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옛날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잖아요. 근데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고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그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어서 목탁소리를 시작했거든요. 20년 전에 첫 모임을 2000년도쯤에 모임을 한 것 같아요. 첫 모임을 했는데 그 2000년도에 첫 모임을 할 때 한 20명 정도가 제 홈페이지를 보고 모였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처음이었던 시대라서 20대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 40대, 50대 되는 분 한 분씩 계셨었고요. 그분들이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이제 지금 4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 계시고 그 중에 또 한 네다섯 분이 출가를 하셔서 지금 비구 비구니 스님이 돼서 법을 전하고 계시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스님들이 또 출가를 하고 하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여기 안에 있잖아요. 인도 여행을 떠나면 그냥 이거 하나면, 전 세계 어디 여행을 떠나도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말이 안 통해도 여기다가 대고 얘기하면 얘가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해줘서 여행하기가 쉬운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시대가 몰라보게 빠르게 도래했죠, 그죠? 이 시대가 휙휙 20년 만에 이 세계가 이렇게 놀랍게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세계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주변에서 법문 듣고 싶어도 법문 들을 때가 있었나요? 법문을 하는 절이 없었어요. 일요법회라는 게 없었고, 뭐 큰 초청법회 같은 거, 큰 스님 초청법회 하면 그런 데나 가야 이제 법문을 겨우 들을 수 있었죠. 법문을 할 수 있는 스님도 안 계셨고,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마음 공부라는 걸 그냥 뭐 그냥 뒷다 목탁 치면서 그냥 저 기도, 기복이나, 기복밖에 없었죠.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세계적으로 불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어떤 연기법, 어떤 이런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퍼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세계 흐름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꾸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불교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이 흐름은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교가 점점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교, 전통적인 불교라는 틀에 갇힌 불교는 어쩌면 위축될 수도 있어요.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절에 가면 다 60대 이상이 많으시다.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이 없다. 지금 30, 40대는 절에 안 온다. 이름 불러, 뭐 이런 거에, 하여간 이런 걸 좀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은 뭐냐면, 불교라고 이름 지은 이 기존의 틀은 조금 뭐 약화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러나 범불교적인 정신이랄까요? 불교적 정신? 이 깨달음의 이 문화? 이것들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연기법이 무슨 융합이니 통섭이니 하는 이름으로 퍼졌듯이, 또 상위상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듯이, 불교의 윗바사나 지관수행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마인드풀니스라는 이름으로, MBSR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곳곳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10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자체 명상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고 있어요. 명상 프로그램,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거의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완전히 뒤떨어지는 회사들이에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그걸 도입했던 엔지니어가 명상을 공부해가지고 그 명상을 프로그래머화 시켜서 만들었던 뭐 내면을 검색하라 하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 소개도 됐었고 우리나라로 뭐 저 책으로 번역도 됐었고요. 근데 그런 이처럼 이제는 세계에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이제 역수입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요, 제가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불교신문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 공부가 하나의 산업이 된다. 즉, 돈이 되는 시대가 된다. 지금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교회 숫자 있는 것만큼, 십자가 있는 것만큼 명상센터가 곳곳에 쪼만쪼만한 명상센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님들이 하는 명상은 그 나름대로 영역이 있겠지만, 일반 회사에서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삼성에서 스님을 초빙해다가 강의하겠어요? 종교적이면 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일반 신도, 일반인들 중에 명상, 마음공부, 깨어있음, 이 공부에 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시대가 돼요. 근데 이런 예언들을, 예측들을 불교신문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마음산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이 마음 공부하던 분들이 계셔요. 그때 5년 전에
5년, 6년 전에 우리 이제 불교 아카데미 공부 같이 하면서 마음 공부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지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법문을 드리려고 하면 스님들이나 큰 서울에 있는 큰 대형 사찰 같은 데서 유튜브를 개설해도 몇백 명, 몇천 명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뭐 너도 나도 유튜브 해가지고 막 시작했더니 이렇게 구독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답답해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던, 명상을 시작했던 일반인들, 지금 30대, 40대 그냥 가정주부, 30대, 40대 그냥 멀쩡한 젊은 남자,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이 그냥 종교인도 아닌데 본인이 명상센터를 내거나 명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뭐 마음공부 채널을 개설하거나 뭐 영성 채널을 개설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스님들이 명상 마음공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자들만 일부 가서 구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마음공부 채널을 개설하면 순식간에 몇만 명 이상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명상을 가르치는 어찌 보면 좀 수준이랄까, 이것도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낮은 거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일반 대중과 맞는 거죠. 오히려 불교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막 쉬운 얘기, 그리고 또 중생들이 원하는 부자가 되는 명상, 돈을 끌어당기는 명상, 뭐 마음을 치유해 주는 명상, 잘 오게 해주는 명상, 뭐 이런 게 더 솔깃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홀깃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끌어당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상 마음공부 채널을 개설한 사람들이 뭐 3만 명 유튜버가 되면, 저는 이제 광고를 안 내니까 10원 한 장 안 들어와요.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5만 명이 되면 이제 보통 그런답니다. 만 명이면 맥시멈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광고를 넣으면 맥시멈 100만 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되면 월 한 500만 원, 한 200에서 5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넘어가면 이제 직업 때려치고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아니면은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학위가 있어야 되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나 자기 전문성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도 선생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다양성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권위 이런 거 완전 탈피하는 시대입니다. 상식, 전통 이런 게 완전히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으로 TV 나와서 뜨는 사람만 뜨는 시대가 아니라 지 혼자 그냥 뭐 요상한 거 하나 몇 개 해가지고 무슨 보람 튜브가 한 달에 뭐 몇 억 몇십억을 번대잖아요. 6살짜리 애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MBC 1700명이 MBC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보다 그 6살짜리 꼬마애가 혼자 벌어들이는 수입이 넘어섰대요. MBC 수입, 광고 수입을.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옛날같이 뭔가 전통, 권위, 학벌, 무슨 전통적인 방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평등, 완전히 평등하게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라 그런 뭐 전통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내가 바르게 이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하게 되면 무엇이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시대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연기법 불교의 어떤 가르침에 눈을 뜬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요 표현을 한번 들어보면 이제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을 현대 과학에서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이 세상을 우리는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실제하고 물질 우주도 실제하고 지구도 실제하고 모든 게 실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보니까 이 세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더라.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으로 이게 쪼개다 보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입자라는 건 하나의 알갱이라는 얘기고 파동은 하나의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여기에서 이 입자를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관찰할 때, 관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바라볼 때 그때 파동이, 보지 않을 땐 파동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의도를 가지고 볼 때 거기서 입자가 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즉, 물질 우주라는, 이 딱딱한 입자라는 이 물질 우주라는 것은 내 의식에서 연기되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볼 때만 있는 거지 보지 않을 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양자스프라고 해서 영점장 양자장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스프, 가능성의 에너지 상태로만 존재한답니다. 근데 그 에너지 상태에서는 무엇이 창조되어 나올지 전혀 감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면서 에너지의 상태가, 파장의 상태가 알갱이의 상태로, 물질의 상태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런 연구가 지금 그 양자물리학에서 옛날에는 아주 작은 미립자의 차원에서만 검증이 되었다가 요즘에는 점점 더 큰 알갱이 차원에서도 실제 물질 우주 차원에서 이게 실제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허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홀로그램과 같은 허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홀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저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빛을 쏴서 3차원 입체 형상으로 부처님이 됐든 뭐 탑 같은 것들을 복원시키 놓잖아요. 복원시키는 게 빛을 쏴서 복원시켜놔요. 근데 빛을 딱 끄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보셨죠? 또 요즘에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요즘 최신의 영화는 심지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지금은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이제 홀로그램 스마트폰이 나오면 스마트폰을 딱 켜면, 여기 이렇게 딱 내려놓고 딱 켜면 여기서 빛이 촥 나와서 여러분 남편을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3차원으로 지금 그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화기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것을 3차원 입체 형상,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사실은 홀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것이. 요즘 뭐 케이팝 스타들이 보면 홀로그램으로 막 공연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 진짜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걸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설명하는 이제 연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세모난 조약돌, 동그란 조약돌, 네모난 조약돌 세 개를 동시에 세 지점에서 이렇게 큰 냄비를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냄비 위에다가 동그랗고 네모나고 울퉁불퉁한 세 가지 조약돌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냄비 위로 얘네가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물결 파장, 수면 위로 파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세 가지 파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게 중첩되면서 간섭무늬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 물결 위에다가. 그런데 이 간섭무늬가 일어나는 이 동그란 냄비 위에 있는 간섭무늬가 일어나는 이 파장을 일시에 급속 냉각을 시켜서 얼린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윗부분만, 동그란 윗판만 얼려요. 조약돌은 이미 땅 밑에 떨어져서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동그란 판, 원판 하나를 싹 얼려가지고 이게 딱 우리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동그란 판을. 그럼 이 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판은 그냥 물결 무늬만 있어요. 파장만 있어요, 그죠? 간섭무늬의 파장만 있고 조약돌은 없어요. 여기는 이 파장에선 조약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장에다가 홀로그램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빛을 쏘게 되면 저쪽 편에 가서 아까 떨어뜨렸던 조약돌 세 개가 그대로 3차원 입체 형상으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떨어뜨렸던 그 지점에서 그만한 크기, 그만한 모양 똑같이 동그랗고 세모났고 네모난 조약돌 세 가지가 그대로 재생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그란 원판은
파장밖에 없어요. 그죠? 간선문이 파장밖에 없어요. 파동, 파장밖에 없는데 그 파장이 어떻게 죄악도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장은요, 그 파장 안에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악도를 재생할 수 있는 죄악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파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을 다시 구현시킬 수만 있으면, 이렇게 구현시키는 빛을 만들 수만 있으면 이게 다시 재생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이 세상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런데 파동은 그 파동 안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공기 중에 파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전자파, 무슨 뭐 FM, 라디오파, KBS 주파수, 뭐 다양한 주파수도 있고 무슨 뭐 전자기파도 있을 것이고 뭐 중력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파장들이 여기 지금 엄청 떠다닐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연파, 생각의 파장까지도 여기 아마 떠다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무한한 파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재생시킬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하나 딱 꺼내서 DMB를 재생시키면, 아니 라디오를 재생시키면 이 떠도는 이 파장이 갑자기 DMB가 이 파장을 읽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지금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하는 TV 방송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지금 여긴 지금 파장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파장밖에 없는데 이 파장 안에 TV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담겨 있다가 DMB 재생을 시키면 얘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재생시키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보여준단 말이죠. 즉 이처럼 모든 파장은 그 파장 속에 정보를 담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동그란 원판이 있는데 원판을 홀로그램에 쏴줬더니 저기 죄악도 세 개가 보였잖아요. 원판을 딱 깨뜨려가지고 원판의 일부분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들고 그 조각을 다시 홀로그램 빛을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원판 큰 거 있었을 때와 똑같이 작은 파장을 빛을 쏴줘도 똑같이 죄악도 세 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장 전체가 있어야만 그걸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장의 일부만 있어도 일부의 파장 속에 그 전체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파장은 그 파장 안에 전체 정보를 다 담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혓바닥에서 세포를 채취하면 세포를 채취해서 그것을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재생을 하면 복제할 수 있잖아요. 생명을 요즘에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세포 하나를 떼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재생을 해요.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그 세포 하나에 전체, 우리 몸에 전체의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옛날에 부처님 이제 이야기해 보면 손오공이 법을 구하러 가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을 떼가지고 후불면 머리카락이란 요 하나 속에 손오공 전체 정보가 있는 거예요. 훅 불면 손오공이 막 열 명이 이렇게 분신이 돼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인데 하나는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는 존재에서 어떤 일부를 떼어내도 나의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을 보면 운명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몸에 어디가 아프잖아요. 이게 수지침 놓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몸에 오장육부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몸에 어디가 아프면 손의 일부분 그 부분을 침을 놔주면 그 부분이 놀랍게 낫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도님이 그거 가르치는 분이셔서 그분한테 배워서 공부해 봤더니 너무 직방으로 나아요. 쉽게 말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되게, 이게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얼굴이거든요. 이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요게 얼굴이고, 요게 목이고, 요게 두 개가 손이고, 요게 다리예요. 두 개가 다리예요. 근데 주로 수지침은 요 세 개만 나요. 요게 얼굴이다 보니까 여기 코, 눈인데, 눈 다락기가 나거나 코가
뭐 막히거나 콧물이 많이 나거나 귀가 아프거나 여기가 귀고요. 요걸 얼굴이라 생각했을 때 신기하게 요 귀가 아프면 요 부분을 세게 누르면 이쪽 귀가 아파서 이쪽을 세게 누르면 여기가 되게 아픕니다. 눈과 반영되는 부분, 코와 반영되는 부분을 이 수지침을 놓으면 이게 그야말로 신기하게 그 부분이 아플 때그 부분을 누르면 거기가 아프고 침을 놓으면 거기가 피도 많이 나고 또 발목이 아프잖아요. 이 부분이 발목인데 발목 요 아니 손목 여기가 손목이고 여기가 이제 이 팔꿈치인데 팔꿈치나 손목이 다쳤을 때 여기 부분을 눌러주면 팔꿈치가 아플 땐 여기가 아프고 팔목이 아프면 여기가 아파요. 발목이 삐면 여기가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안 좋다? 그럼 여기가 반드시 아파요. 그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아주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압을 해주거나 이렇게 수지침을 놓거나 하면 그 부분이 되게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손 하나에 오장육부 전체가 반영돼 있죠? 이침 놓는 사람, 귀에다 침 놓는 사람 있잖아요. 이침 놓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귀 여기만 보면 우리 몸 전체 어디가 안 좋은지 다알수 있어요. 도통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귀를 보고 나서 어디 오장육부 어디가 안 좋은지, 뭔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마음 상태가 어떤지까지 알아요. 심지어 이 귀를 보는데 전날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를 연구하는 사람. 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디 병이 있는지 다 알아요. 희한합니다. 또, 아니, 이침 놓는 사람 다 그래요.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손에서 뭘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한 다섯, 여섯 명을 끌고 갔어요. 그 이분이 진짜 손을 잠깐 뭐몇 분도 아니에요. 그냥 한 몇십 초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디가 왼쪽에 있는 어느 장기 어디가 안 좋다. 오른쪽에 있는 장기 어디에 그뭐 암세포 같은 게두 개가 있다. 뭐 일곱 개가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밝혀냈는데 이분들하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난달에 여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걸 수술을 했는데 아니면 갔더니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혹이 두 개가 있다더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위치 혹두 개까지 정확히 맞췄다. 한마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엄청난 도인이라서 그런 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체의학 같은 게 이제 쉽게 말해 그런 것들에 대한 오래된 연구들이 많아요. 서양에서 그 요즘 말로 하면 대체의학 잘하는 놀라운 치유사들 동서양 어디든 치유사들은 있었거든요. 그런 놀라운 치유사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서양에서 끊긴 이유가 그 놀라운 치유사들을 그 의사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마녀라는 이름으로 해서 막 화형을 시켜서 그냥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마녀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다양한 어떤 대체야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럼 우린 전통의 이런 현대 의학보다 더 전통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의학 같은 것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눈을 연구하는 분이신데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눈동자만 보고 그 사람 몸에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요.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한 부분은 전체를 반영하고 있어요. 전체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암시방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를 머금고 있다. 하나는 곧 전체고 전체는 곧 하나와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세포를 밀입자 차원까지 막 쪼개고 쪼개고 쪼개 들어가면 그 세포의 세계를 연구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모습이 원자핵 주변을 원자와 전자가 막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우주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일들이 큰 세계에서도 작은 세계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실이 있고 하나가 곧 전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 1960년대, 70년대에 엄청 막 난리가 났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식물에다가 검육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검육에를 연결시켜가지고 식물을 바라보다가 식물을 가위로 확 자를까 하고 생각만 했는데
검육이가 막 파라파라 떨어요. 그 식물에 연결된 검육이가 떨어요. 그리고 불로 확 태워볼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얘가 파라파라 떨고요. 그리고 주인이, 계속 물 주던 주인이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그 시간, 동시간대에 이 검육이가 막 파르르 떨어요. 즉, 주인과 이 식물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몇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그 주인의 마음 상태를 식물이 그대로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에서는 식물은 이를테면 토끼가 자신을 뜯어먹으려고 토끼가 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식물은 바들바들바들 떤답니다. 이런 것처럼 식물 하나가 어떻게 무슨 마음이 있길래 나에게 물 주는 그 사람, 나와 인연 맺은 사람이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연구들이 놀랍게 많습니다. 그 진주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혓바닥에서 이렇게 세포를 하나 채취해가지고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배양을 해서 거기에 검육계 같은 걸 연결해 놓은 다음에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이 사람에게 진주만 전쟁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주만 전쟁에 참석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움찔움찔하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파장이 움찔움찔하는 동시간대에 내 세포에서 채취해 갔던 그 세포도 동시간대에 같이 떨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국소성, 비국지성, 초공간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세포는 그 하나에, 하나가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과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쌍둥이 광자의 연구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세포는 쌍둥이가 이쪽에 여서 일어나는 일이 우주 끝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후각, 미각 이런 거 다 차단시키면서 그 이제 새를 완전히 어딘지도 모르게 아무 데서나 탁 틀어놔도 집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집을 찾아간다고 그런 이것이 뭐 이상한 이런 TV 프로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하나와 전체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양자물리학에서는 초공간성, 비국소성, 국소적이지 않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결코 국지적이지 않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우주 전체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연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잖아요. 내가 바로 완전한 하나의 우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혼자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세포만 바들바들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낼 때 온 우주 전체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남들에게 복을 지을 때, 따뜻한 마음 하나를 일으킬 때, 동체제비의 자비심을 일으킬 때, 그것은 온 우주 전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방생해주고 있고 그 우주 전체의 어떤 생명을 깨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내가 곧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하나의 자비로운 마음이 전 우주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이 말로 한 말 한마디, 생각으로 한 생각 하나, 행동으로 한 행동 하나, 이 삼업이 내가 국지적으로 여기서 일으킨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업으로 다시 내가 과보를 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죠? 여기서 베풀었는데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10살 때 복을 베풀었는데 그걸 30살, 40살, 50살 때 그 복을 받을 수도 있죠. 전혀 뜬금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시간, 공간 쪽으로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업에서 도망갈 곳이 없다. 내가 나쁜 짓을 하나 했는데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 이건 완전 무죄겠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내 삶을 연기법으로서 하나가 곧 전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홀로그램의 모든 부분들이 전체상을 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주의 모든 부분이 전체를 품고 있다.
우주의 모든 부분은 우주 전체를 품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접근할 방법만 안다면 왼손 엄지 손톱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우리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처음 만나는 장면도 찾아낼 수 있다. 즉 공간적으로 안드로메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 시간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손톱 밑에 때라는 이 파동 하나로서 시공간 전체의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이치, 우주의 비밀,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안드로메다를 갔다 왔고 미국을 갔다 왔고 한국을 왔다 갔고 전 우주를 다 왔다 갔다 해서 샅샅이 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가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일미진중함시만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를 깨닫는 것이고 금강경에서 구류중생, 알로 낳는 것이거나 태로 낳는 것이거나 일체 모든 온 우주 전체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를 일시에 구제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바깥에 따로 또 다른 진실이 없고 나를 빼고 또 다른 진실이 없다. 내가 내 마음 하나 깨달았을 때 온 우주 전체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깨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이제 양자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마십시오.